네, 진민이 형 씨의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섯 팀 모두 멋진 무대 보여주셨고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팀을 결선 무대에 올려줬을지 결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격려의 전화를 많이 주셨네요. 네. 밥상의 기적팀. 하셨고요. 예. 저희가 잠시 뒤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지금 빨리 결선해서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하셨는데 먼저 오늘 그럼 2승에 도전하는 팀이죠. 동생이 필요해 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4남매가 웬 말이냐고요?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데요. 살림 미천 첫째딸, 듬직한 둘째와 셋째, 동생이 갖고 싶다는 막내 혜윤이 형까지 여러분 큰 박수로 이 가족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승에 도전하는 팀으로 모셨습니다. 아, 근데 익숙하네요. 동생이 필요하다고 이제 외쳤던 막내 혜윤 양이 이제 8살이 되는데 그 삼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그 별에서 온 왕자님 팀의 예린 양. 맞아, 예린 양. 어때요, 동생으로? 싫어요. 왜요? 왜 싫어요? 3살까지만 좋아요. 1살, 2살, 3살은 볼이 똥똥해서 부비부비 하고 싶어요. 아, 한 살, 두 살, 세 살까지는 볼이 통통해서. 그러면 엄마가 동생 낳았는데 세 살 넘어서 네 살 되면 안 볼 거예요? 저보다 어리니까 잘 돌봐줄 거예요. 세 살은 넘었지만 어리니까 돌봐준다고 또 너그럽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한테 좀 여쭤볼까 봐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예, 그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우리 혜준이하고 네. 우리 혜윤이하고 초등학교 중학 초등학교 유치원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군요. 그래서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아침마당에서 출연료로 저희 가족들이 평생에 한번 그 고급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예 식사를 했는데 예.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몰라서 네. 예, 굉장히 좀 당황하면 처음 가보신 거예요. 당황하면서 느렸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도 외식. 예, 1승을 하셔서 이제 네. 온 가족이 처음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외식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네, 더 누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럼? 사실은 집이 좀 좋아서 예. 우리 저 거실에서 저희 남자 세 명이 자고 예. 안방에서 저희 여성분들 세 분이 자고. 여성분들 세 분이 자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번 2승을 하게 되면 우리 혜윤이하고 네. 우리 혜성이하고 같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를 하나 좀 마련을 해줄까. 예. 2층 침대 서면은 우리 혜윤 양 1층에서 잘 거예요? 2층에서 잘 거예요? 1층. 1층? 혜성이는 그러면 어디서 잘 거예요? 2층이. 아, 딱 정해야 안 돼. 합의가 됐네 이미. 예, 침대, 좋습니다. 꼭 예,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뽑아야 되는데요. 1580-1의 6번과 7번이 남아있습니다. 네. 도전팀께 먼저 뽑을 기회를 드리는데요. 누님이 대표로 나오셨어요. 자, 1580-1의 몇 번이 나올지 네, 뽑아주시고요. 잘 섞어서 잡으셨습니다. 7번이 나왔네요. 자, 자, 그러면 동생이 필요해 팀이 1580-1의 6번으로 먼저 노래하고 ARS는 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녀를 바라고
샹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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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치면서 난 세처럼 그날을 안하고 샹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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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치면서